안녕하세요. 애틀랜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. 오늘 BTS 공식 일정이 나왔어요. 웹 오브 더 소울 투어 일정인데요. 너무나 기쁘게도 우리 애틀랜타 미국 동남부의 중심 애틀랜타가 그 일정에 포함이 됐습니다. 이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2020년도에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. 미국 동남부의 중심 애틀랜타 5월 17일 올란도 여기서 6시간 거리에요. 5월 14일 두 개가 확정이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. 공연장은 보시는 것 처럼 조지아 텍 스튜디엄 5만 명 정도 수용되는 곳이라 조금 아쉽죠? 좀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. 제가 그래서 오늘 공식 티켓마스터에 들어가서 일정 확인을 했고요. 그런데 특이한 점이 여기서 티켓마스터에서 티켓을 끊을 때 우리 글로벌 오피셜 팬클럽 아미 멤버에게는 티켓을 줍니다. 하루 먼저 티켓팅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줘요. 그래서 아직까지 글로벌 오피셜 팬클럽 아미가 아니라면 지금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저는 다행히 작년에 가입을 해서 등록을 할수 있게 됐고요. 아미라 하더라도 미리 티켓마스터에 등록을 해놔야 2월 4일날 메시지를 받고 2월 5일 3시에 먼저 티켓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꼭 기억해 주시고요. 잠깐 영상 봐주세요. 제가 오늘은 언박싱이 아니라서 뭐 자세히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. 이미 회원가입을 한 지가 6개월이 넘어서 이거를 받았어요. 6개월이 넘어서 이거를 받아가지고 언박싱 한다는 것도 너무 늦은 것 같지만 오늘 애틀랜타 공연이 확정되면서 그걸 너무 축하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. 정말 꿈은 이루어진다고 애틀랜타 아미들이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. 애틀랜타에 와달라고 빅히트에 메시지도 엄청 많이 보내고 또 멤버들 행사 때마다 멤버들 생일 때마다 행사도 많이 하고요. 네, 그런 노력들이 이제 결실을 맺어서 2020년도에 우리 BTS가 애틀랜타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사실 이 공연장이 한 5만 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. 좀 작아요. 5만 명헉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BTS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 사실은 10만 명 이상 들어가는 장소에서 이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애틀랜타에서는 5만 명 정도 들어가는 곳에서 하루, 그리고 여기서 한 6시간, 차로 6시간 떨어진 올란도에서 또 하루를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이 티켓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애틀랜타를 해보고요. 안 되면 올란도, 안 되면 뉴저지, 안 되면 LA까지 해서,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아, 정말 꿈은 이루어집니다. 너무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애틀맘이었어요. 여러분. 저는 정말 갱년기 우리 BTS 때문에 다 날려버립니다. BTS 사랑, 나라 사랑. BTS 사랑, 대한민국 사랑입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